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 마리아가 밀가루로 빵을 만드는 과정을 곁에서 유심히 지켜보았고 또 그 과정을 소상히 알고 있었습니다. 빵을 숙성시켜 누룩을 섞고 또 부풀어 오르게 되는 시간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 33절을 보면 가루 스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스말이라고 해서 그리 많은 양은 아니었던 것 같고 예수님의 식구가 함께 모여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 않죠. 죄, 잘못된 교훈, 이단 사설, 부패한 나쁜 악성 이런 것들을 성경은 누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좋은 의미입니다. 누룩은 어떤 특징이 있죠? 적은 양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죠. 주님이 누룩을 하나님 나라와 비교하시는 것은 작은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을 발휘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려는 의도입니다. 그리고 누룩은 내부로부터 변화를 일으킵니다. 밖으로부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누룩은 속으로부터 바깥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누룩은 빵을 부풀게 해서 우리 눈으로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전부 부풀게 하였다 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한쪽만 변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밀가루 반죽 전체가 부풀죠. 마찬가지로 누룩처럼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옛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마치 누룩이 밀가루 반죽 전체를 통째로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태어난 그 본성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하고 근본적인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수의 마음이 곧 새 마음입니다. 옛날보다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고 지탱해 나가는 제도와 환경은 엄청나게 변화했습니다. 거기에 비례해서 사람은 얼마나 변했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완악함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도, 환경 바꾼다고, 발전시킨다고 사람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옛날보다 더 잔인한 사건들이 뉴스를 장식합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해서 잘 먹고 잘 살면 인간의 선한 본성이 더 잘 드러날 줄 알았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오히려 부유해질수록 이 사회의 모습은 죄악으로 넘쳐납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해지고 잔인해지는지 우리는 경험을 통하여 잘 압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환경 바꾼다고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많이 배우고 고등교육을 가르치고 고전 클래식한 음악과 문학작품을 많이 읽으면 변화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문맹률이 높아서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말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지식이 더해지면 사람이 선해지고 모든 면에서 좀 더 많은 가능성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시대의 지식인들을 보세요. 그 말이 너무나 엉터리라는 사실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배우고 좋은 대학 나와야
선해지고 의로워진다면 명문대학 졸업생들이 목회자가 되어야죠.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처럼 공부를 많이 하는 시대가 있었습니까? 대학 졸업장은 이제 길거리에 지나가는 개가 밟을 정도로 흔해 빠진 종잇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이 배워서 선해졌습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 되던가요? 아닙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인간은 더 이상하게 변합니다. 지식이 많아질수록 평범한 사람보다 저질적인 면을 더 드러냅니다. 전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알면 알수록 사람이 더 잔인해집니다. 지식은 인간을 개조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외부로부터 충격을 주는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쾌락이나 자극적인 요소를 주어서 변화를 만드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누룩이 속으로부터 숙성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 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경청하고 깊이 깨달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누룩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러나 분명히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누가 그 변화를 주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고린도 교회 교인들 보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정말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부류들을 나열합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그리고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볼 때 도대체 구제불능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더니 그 마음속으로부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과거에 저질렀던 죄들을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라면 거부하는 사람이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고백을 하자마자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는 새로운 인격으로 거듭납니다. 예수 믿고 처음부터 갑자기 확 변화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교회를 나오고 말씀을 듣고 읽고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면 자신도 모르는 변화가 내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직장 동료들이 알게 됩니다. 그런 소소한 변화가 끊임없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나갑니다. 이런 변화가 교회 안에서 개개인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이미 능력을 상실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면
그 강단은 이미 하나님이 떠난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누룩과 같은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런 변화를 맛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변화된 형제 자매님들도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서서히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분들도 분명히 우리 교회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니지만 그런 면에 전혀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분들의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자리를 잡으셔서 전 인격이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되고 성령의 씻음과 깨끗하게 해주심과 거룩하게 해주심으로 완전한 변화를 맛보는 형제 자매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전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기를 갈망하고 소망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내면으로부터 서서히 변화되는 누룩과 같은 변화가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라 온 교회 안에서 누룩처럼 번져 나가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새벽 예배 시간에 말씀을 갈망하고 원하고 변화를 기대하는 성도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